20대 멤버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연기수. 한순간의 방심만큼 음산한 대기에서 펼쳐지는 긴장된 수업의 연속. 이번엔 또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일밤 스페셜 프로젝트 소녀시대 공포영화 제작소! 과연 누가 공포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소녀시대가 펼치는 호러킹 서바이벌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저번 주에 정말 대단했죠? 네. 과학실과 예능실 모두들 두려움에 떨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당 걸려가지고요 침 맞았어요. 아, 정말로? 4일 동안 정말 제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직업에 대한 회의가 들긴 처음이에요. 제작진 욕도 그렇게 했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또 만들어놨나. 저희 생각하는 사람 로댕 때문에. 로댕. 네. 모두가 배가 되지 않았다. 로댕. 이거 보세요 지금. 네. 무서워도 재미잖아요. 그렇죠. 네. 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진짜 써니하고 우리 태연 씨는 너무 무서움이 없어요. 즐긴다니까요. 아니요. 단신뉴스의 활용이 대단해요. 단신입니다. 우리 교육처에 살거든요. 교육 씨도 같이 단신뉴스에 이제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단신 가봐. 배가 왜 줄어서 왔어? 아니 잠시만요. 난 아무래도 효연이가 단신들 줄 몰랐다. 짜오라는 힘을 빌렸었거든요. 오늘 준비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요. 긴장프로 긴장프로. 아, 근데 장신라인 단신라인 나와. 장신라인 단신라인 나와. 이런 장신라인.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쪽을 장신라인으로 가고 여기를 단신라인으로 갑시다. 아, 좋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단클로 해주세요. 근데 단클. 이게 살짝 보니까 너도 소녀시대 들어가도 되겠다. 살짝 붙이는 거. 키만 키만. 아유 더러워. 아유 더러워. 저희가 지난주에 연기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재밌었죠. 감정 컨트롤. 이야, 오늘도 연기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감정 컨트롤은 첫 번째는 그냥 가볍게 워밍업 하는 의미에서 표정으로 얘기하는 못난이 얼굴 만들기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대한테 못난이 얼굴은 너무하다. 쓸데없지 않죠. 쓸데없지 않죠. 쓸데없지 않아요. 최대한 일그러지고 최대한 리얼하게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놀랐는데 표정이 이래요. 귀신 탁 나와보세요. 와우! 리얼함이 없는데 정말 여러분 이게 연기 수업 커리큘럼이 있어야 하는 이게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나가세요. 1대1로 대결합니다. 1대1로 대결하고 3초 동안에 못난이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들어서 웃는 사람이 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조혜련 씨랑 효연 씨랑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왜냐면 진짜 어려워요. 네? 상대 프로니까. 네. 지금은 그닥 강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여기! 여기! 단신, 단신, 야, 야, 야! 단신, 단신, 야, 야, 야! 단신, 단신, 야, 야, 야! 경기, 기! 나는! 해보시고! 나는!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둘, 셋! 쓴다, 쓴다, 쓴다! 하나, 셋!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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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뱉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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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번에 태연이랑 유리 붙겠습니다. 태연, 태연 유리. 네. 아, 우리 유리 씨 대단한데. 태연이. 잠깐 리허설 좀. 태연이. 아, 어디? 뭐 할 거야? 언니 잘하는 거야? 네가 제일 잘하는 거야. 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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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것만 알려주지 마세요. 무슨 경쟁 들어. 다시 해봐.
너무 너무. 너를 버리란 말이야. 버려. 안 웃어요. 공부 잘 쓴다. 갑니다. 하나, 다음 주 대박이다. 하나, 둘, 셋. 슬픈 거 생각해. 슬픈 거. 좀만 참아. 좋아. 좀만 참아. 좋아. 좋아. 유리야 좋아. 좀만 참아. 하나, 둘, 셋. 슬픈 거 생각해. 슬픈 거. 좀만 참아. 좋아. 좋아. 유리야 좋아. 하나, 둘, 셋. 슬픈 거 생각해. 슬픈 거. 좀만 참아. 좋아. 좋아. 유리야 좀만 참아. 좋아. 좋아. 유리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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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야 좋아. 좀만 참아. 그렇지. 어, 괜찮아. 바로 그거 아니야. 태연, 태연 올려. 태연 올려. 이거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라운드요. 하지만 선배님. 준비하시오. 했던 표정하기 없게. 했던 표정. 유리야, 하지만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너무 싫어. 유리야, 너 소녀시대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해요. 알았어, 딱 시작해도 돼요. 하나, 소녀시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맞춤입니다. 눈알이 너무 뒤집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뭐야? 최종 라운드. 정면 봐야 돼. 태연 유리 하나, 둘, 셋. 일, 이, 삼, 사, 오, 셋. 일, 셋. 일, 이, 이. 정화시키시라고, 시청자 여러분 정화시키시라고 예쁜 표정 하고 정화 시간 좀 주세요. 망가졌다는 말이 나올 뻔했어. 자, 정화 시간 줍시다. 정화 시간. 아, 정화 시간? 우리 이제 유리발 주면 될 것 같아. 아, 정말 어디세요? 다 돌아, 다 돌아. 김박해. 유리 정화 타임. 유리 정화 타임. 유리야 정화 타임.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정화 됐을까, 이거? 정화 됐을까? 정화 됐을까? 다시 한번 써요. 다시 한번 써요. 아니 근데 제가 중간에. 대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여가지고. 머리 하나 차이네. 진짜. 야! 올라가. 왜? 아, 불. 올라가. 왜? 아, 둘 다 쓰레기, 둘 다 쓰레기. 아, 얘. 아, 이게 난 더 비참해. 아니야. 이거부터. 둘, 셋. 정면 봐. 자기 전에. 사움. 정면 봐. 사움. 자, 다시.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보나의 얼굴 만들기. 보나의 얼굴 만들기. 발라도 불러야 되는데. 자, 하나. 후회하면서. 둘, 셋. 마지막이에요, 이거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닥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캡처다 캡처.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캡쳐다, 캡쳐! 3, 우와, 우와! 캡쳐다, 캡쳐! 3, 캡쳐야, 캡쳐! 캡쳐. 야, 이거 봐! 3! 이거 잘해놓고, 잘해놓고 네가 왜 웃어?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봐봐! 대단해. 야. 아 너무 경화시키시라고 예쁜 표정 한 번씩. 아 그래. 아 자, 좋아요 좋아. 또 한번 경화도 싹 시켜줘야 되거든. 네. 자, 네. 하나, 둘, 셋. 지금은 슬릴 때. 지금은 슬릴 때. 네 됐어요. 정화 됐고요. 네. 오늘의 수업 감정 컨트롤 제 2탄 감정 표현. 대본 대사도 없다. 소녀시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인물에 몰입해 순발력 있게 연기해야 한다. 단, 자신의 연기 감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줘봅시다. 상황을. 애드립도 치면서 네. 그리고 그때 느끼는 그런 감정도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자, 태연하고 네. 수영 한번 갑시다. 아, 좋아요. 싸움네요, 이거 싸움입니다. 해보세요. 앉아주시고, 사연 앉아주시고.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하자면은 수영양이 보험 판매원이고요. 네. 그리고 태연양이 이제 고객이 될 텐데 네. 보험 판매원은 애절하게. 아, 가정환경이 너무 어려워. 요번 한 건 못 잡으면 회사에서 자른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태연양은 이런 분들을 하루에도 한 열 차례 넘게 와. 짜증나. 레이 큐! 고객님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생명에서 나왔어요. 그렇지.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찾아뵈서 너무 죄송해요. 아, 저희 뭐 새로 보험 나왔는데 아, 얘가요? 아주 그냥 저희가 제발! 에? 저희가 제발! 에? 일부러 이제 공식으로 제대로 쳤어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회사에서 요번 이게 프로젝트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입원비, 병원비 다 저희가 이게 아, 내가 바쁜 사람인데 아, 자꾸 이렇게 귀에다 대고 조잘거리면은 와, 세다. 아, 내 귀가 가렵잖아. 응? 고객님, 눈 깊어드릴까요? 고객님, 제가 좋아. 술을 털어버리시라고 고객님 귀 좀 불어드릴까요? 아, 이게 왕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 가려서 같아요. 사인을 하고, 사인을 하시고 이제 고객님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아, 됐으나 이런 관심 없어. 하루에도 몇 번째야, 지금. 고객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도 위기에 있어요. 딴 일 알아봐야겠네. 능력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거 이게 말밖에 못 하는데. MC 봐, MC. 갑자기 좋은데. 갑자기 너무 환장이 짝꿍 뭐 이런 거 있잖아. 환장이 짝꿍. MC 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 한 번만 도와줘야지. 아, 난 이런 거 관심 없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 어디다 손을 대? 뭐야. 아, 냉정하다. 매몰차다. 이게 진짜 태연이 성격인가요? 그건 아닌데. 이런 말씀까지 안 드렸는데 제가 고객님만한 동생이 있어요. 그래? 뭐 나이가 나랑 같다는 거야? 키가 나랑 같다는 거야? 동생이! 아, 동생이! 요만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이 지금 백혈병으로 병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많이 듣던 영화. 아니 그럼 동생 보험 들어주면 되겠네.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안 먹히네. 보험회사를 다니는 언니가 보험 하나 못 들여서 병원비도 해결 못 하고 있어요. 뭐야? 제가 고객님이랑 말다툼하자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야? 너무하다. 감정해. 네.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여기다가?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인하면 돼?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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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대 태연 행복하세요. 너무 가슴,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아, 보험에 사인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사인을 해줬잖아. 아, 너무 잘했어요. 그 전개가 깔끔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역시 중앙대 영문학과. 근데 저도 제가 하면서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 아, 연기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실제는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정화 한번 합시다. 정화 한번 합시다. 착한 착한 표정. 착한 표정 한번 가겠습니다. 자, 소녀시대 정화 타임! 하나, 둘, 셋!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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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련 씨와 네. 써니 모셨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조혜련 씨도 연영과 출신이시죠? 아, 그럼요. 네. 자, 이번 상황은요. 네. 조혜련 씨가 옷가게 주인입니다. 아, 예. 써니한테 옷을 예전에 팔았어요. 가서 보니까 옷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 옷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해달라고 왔는데 네.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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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정리 좀 하고 손님들 많이 올 거니까 네. 오늘 좀 깔끔하고 오늘 요즘 매상이 많이 오른다. 똑똑똑똑똑. 아 예 무슨 일이요? 언니 제가 방금 전에 사갔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저 기억나시죠? 예 예 기억나요. 이거 방수라면서요. 예 예 이거 방수예요. 이거 100% 방수라면서 그랬죠? 예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나 이거 입고 가다 빗줄딱 맞았어요 지금.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래. 술 냄새가 나네. 어서 술 드시고 술을 부른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내가 물에 젖었다고요. 야, 아직 막 언니 상습범이에요? 진짜 어디서 입고 하는 거 더럽혀갖고 나 여기서 못 바꿔드려요 이거. 가져가세요. 아, 지금 나한테 이거 못 바꿔주겠다는 거야? 못 바꿔주죠. 우리는 그런 건 확실하게 우리가 뭐 그렇잖아.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100% 서비스로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우리 또 장사해서 돈 벌고 먹고 못 살아요. 저번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상습범이구나. 어디 이거는 그때 다 죽었는데 지지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지지. 아까 구멍 난 거 지켜달라는 거죠? 언니 지금 나 몰라? 어디서 여기서 언니. 그래요? 언니. 나 몰라? 나 몰라요, 당신. 언니 이 동네. 나 진짜 되게 유명한냐? 나 몰라? 그럼 뭘로 유명한데요? 나? 나 단신으로 단신으로 유명하다고요? 짧은 여자 유명해? 아~ 나란 여자 짧은 여자야. 아니 짧은 여자는 아는데 지금 이거 방수가 안 된다고. 이거는 100% 환불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세게 나가, 세게 나가. 몇 살이야? 몇 살? 몇 살이야 정확하게. 주민등록증 대박. 먹을 만큼 먹었어요. 너무 귀여워. 자기 뭐 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뭐예요? 나 노래 좀 불러요. 어디 봐요? 한번 해봐. 내가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아. 어? 나 또 봤어요? 아니 금방 이렇게 풀어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방수 안 된다며. 네. 아니 그니까 봤어요? 아니 한번 보고 내가 연예인이고 이러면은 내가 한번 뭐 잘 봐줘볼게. 나 봤어요? 응. 언니 TV 자주 보는구나. 진짜 봤어요. 지지. 우리 세윤 씨랑 한번. 아 제가요? 네, 네 오빠도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유리 씨랑 합시다. 유리 씨. 유리 씨랑. 네. 그러면은 아, 유리 씨가 세윤 씨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와 이런 행복해. 아 근데 평소에 유리가 네. 이제 세윤 씨랑 같이 무슨 프로그램 녹화하고 숙소에 오면 네. 뭐 세윤 오빠 개그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이 네. 너무 좋아서 말 맞으세요. 야 어떡하냐. 어떻게 감정이. 매몰차게 튕기는 거야. 지금 그 저 무릎팍도사에서 하는 것처럼 매몰차게 네, 튕기고 해야 돼요? 그럼 그럼 진짜 싫은 거야. 진짜 싫은 거야. 자 갑시다. 네. 큐 큐. 아 오빠. 야 너 왜 사람 불러내고 그래? 아유 어? 오늘도 보기로 했잖아. 근데 왜? 너 혼자 보기로 한 거지. 내가 너 보기로 했니? 아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 뭘 변해? 왜 그래 오빠? 야, 만지지 마.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어떤 사이였는데? 우리... 만지지 마. 오빠! 오빠!
야, 유리한테 이렇게 하긴. 야, 유리한테 이렇게 하긴. 잠깐만. 아, 진짜 아빠. 얘기했잖아, 너 싫다고. 왜 갑자기 그래? 뭘 어떻게... 갑자기 그래? 원래부터 너 싫었어. 어떻게 사랑이 변해? 어떻게 사랑이 움직일 수 있어? 아니, 나 너 사랑한 적 없어. 미안. 아니, 침 뱉잖아. 아, 침 뱉지마. 너 왜 눈에 침을 뱉어? 나 여자 있는 거 모르냐? 너 만날 때도 여자 만나고 있었어. 양다리.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아이고, 며느리. 아이고, 제발. 우리 며느리. 어머니. 그래, 그래. 아이고, 시계. 아이고, 그래, 그래. 어머니 시계 뿅. 아이고, 마마. 깔끔하게 정리해라. 어? 뭐야, 완전 짜증나게. 고작 이런 애였어? 고작 이런 애? 사기 못한 여자야, 사기 못한 여자. 세상에 열 번. 그냥 이런 여자야? 야, 나한테는 세상 최고로 이쁜 여자야. 얇아다. 어디가? 어디 봐봐. 저 죄송한데요, 저 유도했거든요. 우와, 우와, 우와. 네, 유도. 이따는데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몇 살이야? 먹을 만큼 먹었어요. 저도 밥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유리 양이 계속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요. 아, 뭐, 웃음을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웃음기가 감정을 진짜... 딱 잡았어야 되는데 도저히 웃음을 이 상황에 인정을 못 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아, 우리 신영 씨가요. 개주예요, 개주. 개주? 왜 개돈 이렇게 네네. 그 돈을 들고 튄 거예요. 아. 효연 씨하고 서현 씨가 이 사람을 잡은 거야. 그래서 내 돈을 달라고 이 아줌마들 한번 싸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끝까지 돈을 달라고 하고 절대 못 주겠다고. 자, 레디! 액션! 좋아! 아이고, 참. 앉아, 앉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주시면 안 돼요? 왔어, 뭐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뭐? 뭘 잘못해도 여기까지 왔나? 야, 내가! 주실 때도 된 것 같지? 뭘게 내가! 주고 없다니까! 세련아, 한 잔 풀어! 술은 줄 수 있어! 저기... 뭐야 지금 돈도 없는데? 뭐? 뭐야? 아이고! 사람 잤네! 나 술 드셨어요 지금? 나 저거 먹었는데! 우리 나 지금 없어! 너는! 아줌마야, 아줌마. 없어 아줌마. 지금! 지금 안 드시면 이자까지 쳐서 주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빨리 드세요. 야, 서현이 용기 내서 말했는데 미쳤어, 지금. 서현이 분위기 얘기해, 이 아저씨 왜 이래. 아줌마 일어나. 뭐라고? 일어나. 일어나면 내가 못 일어날 줄 알아? 밑에 돈 있다, 돈. 작심 수시가지고 오지만 뭐 하는 거야? 돈, 뭐 하는 거야? 이거 불마불 돈이야. 얘기해, 돈이라고. 불마불 돈. 지금 그냥 일어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데. 너가! 가요. 아니, 쌈! 야, 야! 야, 남자 얘기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얘기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저기요! 아줌마! 아니! 아줌마! 여기 지금 난리 났나? 아줌마, 우리 왜? 우리 지금 돈 받으러 왔는데. 뭐야! 뭐야, 잠깐만! 이쪽도 피해자야! 이 여자 몇 탕을 뛴 거야? 그래? 뭐라고? 장난 이구나? 아니, 여자를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조용해! 아니, 여자를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조용한 말이 너무 짜증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정신 차려. 아니 맞아? 맞아 뭐라고 때려놔 나봐 조용히 해. 내가 3만 원 줄게 3만 원 줄게. 뭐라고? 어디 울려 정말. 아니 신영아 만나한테 따뜻하니까 열이 뻗치잖아. 우비 무슨 일입니까? 아니 조용히 이게 뭐야? 야 유리야 이게 뭐야? 나는 절대 돈 못 줘. 없어 못 줘 없어 다 써 그랬어. 전 몇 여기 있는데? 그거 대본이야. 뭐야 너? 대본이야. 오늘 막 한마 그냥 사부작 위에 뛰어서 띠용 소리가 하자. 돈이 없어. 배째야. 배째? 상대하지 마. 상대하지 마. 술 많이 먹었다. 들어가. 수영아. 수영아. 야, 성훈이 나 아줌마네. 서현 얘기, 서현. 아니, 얘기해. 뭐 하는 거야, 얘기해. 서현 얘기해. 눌러. 나는 돈이 없다니까. 서현아 눌러. 내놓으세요. 뭐야? 뭐라고? 난 돈이 왜 없는데요? 가져가셨잖아요. 뭐가 가져가 없는 거지? 술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었어? 뭐? 술 사 먹을 돈. 그건 안 온 오빠가 사줬어. 안 온 오빠가 어딨어? 집에 안 온 오빠가 어딨어? 아빠 나는 돈 못 줘. 나는 집에 갈 거야.
애들아 돈이야 돈 1억이야 1억 나 진짜 나는 돈이 없다니까 혹시 모르지? 모르카만 내가 이야기해줄게 모르카만 내가 이야기해줄게 나 유도했어 저희가 뭐 이제 뭐 연기수 두 번째 시간인데 네. 너무 진짜 장중에 발전하셨고 일취일장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네. 앞으로 또 앞으로 연기 수업에는 또 연기 선생님이 그럼요 함께 하시죠? 아, 우리 꾹꾹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아, 깜짝 놀란 연기 선생님이 저희와 함께 아, 예. 연기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지난주 감정 컨트롤 테스트에 뽑힌 최후의 멤버 태연, 수연, 썬 이 세 명에게는 최고 난도 공포의 방 양호실이 기다리고 있다 어떠한 낙조권에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캐릭터와 대본에 흔들림 없이 연기를 펼쳐야 한다. 과연 마지막 테스트 필름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이제 최종 테스트입니다. 세 분은요, 여기서 관찰을 해주시고요. 써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최종 테스트. 아 깜짝이야. 네. 이렇게 써니가 혼자 양호실로 향하게 됩니다.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아니죠. 아직 시작 아니죠. 아, 내가 문병 가면 세윤이가 완전 좋아하겠지? 거기다가 이 꽃 냄새를 맡으면 어떤 기운도 팍팍 생길 거야. 대단하다. 오, 진짜 대단하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랄랄랄라 다른 곡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랄랄랄라 이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갈게요. 랄랄랄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세나. 눈이 샵이 돼버렸는데요? 문을 여십시오. 밝은 표정이야? 밝은 표정으로. 주무시네. 조용히 해야겠다. 꽃은 저기 테이블에 놔야지. 꽂아놓으니까 저 분위기가 확산해 아주 그냥 와 진짜 강하다 강하다 진짜 써니 이렇게 강해? 네 아, 써니 원래 강하지? 그나저나 채연이는 자나? 침대 한 번 침대 한 번 나 아직 안 젖혔는데 침대 감방이를 확 젖히면
시체가 떨어지게 돼 있었는데. 왜 미리 그랬어요? 왜 미리 그랬어요? 우리 미라가 짠! 나왔지롱. 깜짝 놀랐지? 이미 놀랐습니다. 내가 더 놀랐어. 내가 더 놀랐어. 야, 소니 세다. 와, 진짜 어. 세다. 와. 소니가 아니라 쇼니다. 세니. 자, 일어나. 어여, 일어나. 일어나. 자. 양호실에 너무 심한 환자가 들어와 있더라. 너무 아파. 학교 양호실이 아니고. 양호실에 미라 한 명 있고. 무슨 환자씨. 자, 자. 혹시 저 로댕 아니야? 저 사람? 로댕 보정인데? 많이 봤던 몸짓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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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해. 최고야. 오, 최고야. 미라, 미라. 최고야. 로댕이네. 똑같네. 로댕이네. 로댕이네. 내가 워킹 연습 시켰는데. 아저씨 왜 거기 있어요? 아저씨 왜 거기 있어요? 야, 이거 대사야 뭐야? 없어요. 대사야 대사 없어. 대사야 없어. 뭐? 물. 목마르다고? 어. 잠깐만, 내가 음료수 갖다 줄게. 비밀입니다. 세연아. 그러지? 내가 음료수 가져갈게. 자, 일단 한 잔을. 자, 일단 한 잔을. 거기 아닙니다. 왜요? 왜요? 여유 있게 한 잔을 줬어. 거기를 왜 줘, 거기를. 지금 우리 써니가 벌벌 떨어 지금. 그렇게 당당했던 써니가. 애플 밟고 대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니까요! 선생님! 선생님! 일어나시라고요! 선생님! 일어나시라고요! 선생님 도대체 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선생님 빨리 봐주셔야지 세연이도 빨리 낫죠. 맨날 주무시기만 하고. 선생님은 잠꾸러기! 선생님은 잠꾸러기! 선생님은 잠꾸러기! 가자. 양호 선생님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병원으로 가자. 응? 병원으로 가자. 미라. 깜짝이야. 왜 뭐라고요? 미라. 네. 너무 많은 스킨십 금지. 아 뭐야. 로댕이다. 로댕이야. 로댕이야 로댕. 로댕이야 로댕. 로댕 고정인가요? 아 그렇게 안 걸어도 돼요. 쏘리 미션 성공 축하드립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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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쏘리. 와. 어?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짱이다. 근데 제가 얘네를 알잖아요. 예. 아, 반도 못 갈 것 같아요. 반도 못 갈 것 같아요. 반도 못 갈 것 같아요. 자,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있는 거. 애호실 출발! 도망가지 말라. 이제부터 최종 관문 야호실 시작이 됩니다. 수영량 그리고 조회는 누구 모두 잘 수행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혜련 씨 더 놀라는데. 아, 진짜. 지금부터. 어, 뭐라? 대본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밝은 성격의 소재를 잘 표현해 주십시오. 걔가 문병 가면 승희가 완전 좋아하겠지? 거기다가 이 꽃냄새를 맡으면 없던 기운도. 조혜련 씨. 세연아, 나왔어. 들어가. 어, 뭐야? 아니야, 나 여기 있을게. 테이블에 나 여기 있을게. 나 여기 있을게. 옷장이 제일 간단하고 제일 놀래. 뭐 어떡하라고? 비지점 가서 꽃병을 자리에 세팅하면 즐거운데. 야, 이쁘다. 이렇게 꽃을 꽂아 놓으니까 분위기가 확 사네 그냥. 그나저나 세연이는 자나? 침대 칸막이로 확 젖히며. 이거요? 응. 착착. 짠! 남친을 어깨에 부축해서 옆에 2번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힌다. 나빠. 내가 옆에 있으니까 좋지? 수영 씨의 비명은 3단이네요. 뭐야? 이거 뭐야? 미라, 미라 맥주 광고처럼 마시고 시원한 표정. 맥주 광고처럼. 캬. 아, 저분 진짜 짱인 것 같아. 많이 아파. 뭐라고? 많이 아프다고? 아, 알았어. 내가 선생님 깨워서 올게. 좀 유치한가? 아, 나 속도 진짜 신기하다 좀. 선생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니까요? 도대체 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빨리 봐주셔야지 세윤이도 빨리 낫죠? 맨날 주무시기만 하고 선생님 잠꾸러기! 선생님 잠꾸러기! 올라오지마! 저 어쩌고 뭐라고 그래갖고 있는 거예요.
수영 반가워하며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영 울지 마. 수영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녀시대 장신 수영입니다. 당신은 소녀시대 장신 수영입니다. 선생님 이제 깨신 거예요? 선생님 어서 우리 세윤이 좀 봐주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왜요? 보는 것 같다가 예민해졌어요 지금. 쳐다보지 마십시오. 고개 저쪽으로 돌려주십시오. 미라 일어나서 쳐다본 사람 한 대 때려주십시오. 쳐다본 머리 한 대 때려주십시오. 다시 돌아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세윤아 고마워. 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세윤아 가자. 우리 양호 선생님 말 믿을 수 없어. 우리 병원으로 가자. 미라 미라 나와. 미라 나와. 미라 나와. 미라 가지마. 미라 오시네요, 오시네요. 자, 아우 재밌다. 조유련 씨 맡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끝나자마자 줄행랑을 쳐버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마지막이 더 무서웠어요. 같이 가, 같이 가 지금. 아니 소리로 지금 줄이 다 빠졌어요 지금. 자, 갑시다. 가자, 가자. 꽃병 하나 들고 꽃냄새를 맡으며 걸어온다. 정확하게 대사하고 행복해하며. 아, 내가 문명 가면 세윤이가 완전 좋아하겠지? 거기다가 이 꽃냄새를 맡으면 없던 기운도 팍팍 생길 거야. 노래 흥얼거리고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3, 2, 1 고! 주무시네? 주무시겠다. 꽃은 여기다 꽂아놓고. 가장 쉬운 옷장. 야, 이제 여유있게 보는 거 봐. 다 끝났다. 대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다.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그냥 분위기가 확산해 그냥. 어? 그나저나 세윤이 자나? 짠! 낯지렁! 짠! 낯지렁! 어이야야야야! 얼굴을! 어이야야야야! 얼굴을! 어이야야야야! 얼굴을! 깜짝 놀랐지? 어머! 세윤아! 굴러떨어진 남친을 부축하고 부축부축. 세윤아 괜찮아? 침대 때리고. 이 나쁜 침대 왜 이렇게 부실한 거야? 아야. 연기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 조절. 세윤이 연기 잘하네. 내가 옆에 있으니까 좋지. 미라도 똑같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벌떡. 잘했어. 다시 누워. 벌떡. 다시 누워. 벌떡. 다시 누워. 정말. 아유, 다시 누워. 정말. 이제 그만. 현아 연기 연기.
고민되죠. 망설여지죠.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세훈아 목마르지? 내가 음료수 갖다 줄게. 물병 있는 주스를 컵에다 가득 따른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니까요, 선생님! 아, 옷장 지겹다. 자, 조금 큰 소리로. 선생님, 도대체 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나온다! 선생님, 빨리 봐주셔야 세연이도 빨리 낫죠. 맨날 주무시기만 하고, 잠꼬라게! 맨날 주무시기만 하고, 잠꼬라게! 반가워하며. 어머 선생님 이제 깨신 거예요? 선생님 어서 우리 세윤이 좀 봐주세요. 화내면 선생님 실망해. 선생님 실망해. 세윤아 어깨 부축하고. 여기서 어깨를 어떻게 부축해요? 이쪽으로 가. 미라 네가 알아서 일어나. 빨리 일어나. 세윤아 우리 가자. 양 선생님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병원으로 가자. 어떻게 해, 세윤아? 같이 갈래? 같이 나온다. 아, 미라 퇴근?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보고까지 귀환하십시오. 미라, 둘 따라가. 미라, 둘 따라가. 미라, 둘 따라가. 미라, 미라 따라가. 둘 따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은 무서운 대로 겪고 연기를 할 때 정작 몰입을 하셨어요. 나머지 두 분을 제가 제외한 게 일단 써니 양은 혼자 들어가서 두려움을 극복했지만 좀 연기에 몰입에 있어서 좀 약하지 않았나 싶었고 태연 양은 물론 연기도 정말 잘했지만 공포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아... 공포심 때문에. 자 이제 수영 양은 테스트 필름을 찍어서 그렇죠. 각 영화사에 보내주게 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부터도 혹독한 연기 수업이 계속되고요. 다음 주엔 특히 깜짝 놀랄 만한 연기 선생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연기 선생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연기 선생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소녀들의 연기 훈련을 위해 모신 특급 연기지도 선생님 이범수.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파 배우 이범수와 상큼한 소녀들의 싱그러운 연기 수업. 다음 주 가슴 떨리는 소녀들의 수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샤방샤방.